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 안에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게 이게 이분이 내 힘이고 이분이 나의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소유하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 그분.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주님을 얻으려면은 용서하기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지만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자세가요. 그 어떤 분들은 판사 또는 국회의원 또는 뭐 별 몇 개짜리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뭐요 주차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그런 거 해야 돼요. 아 나는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나는 어떻고 그러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얻으려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에서 애기같이 겸손하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은 왕하라고 하신 분이다. 왕. 그게 왕의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왕 같은 분이 제자들에게 발 씻어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 머리와 발까지 다 치쳐달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그 나중에 나을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게 위에. 우리는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순종해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순종. 우리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안 되도록.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하지. 순종하는 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순종이야. 내가 내 맘대로 고 다른 사람 지시해야지. 그래서 내가 뭔데 하면서 지시해야지. 다른 내가 순종한다는 거 안 맞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하늘에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순종이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아버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은 그분이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귀하고 좋단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같이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기분 나쁘네. 내가 아니 꼽네. 안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와 이게 좋구나. 와 이게 다 이런 게 있었구나. 모르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예수 믿는 것은 머리가 똑똑할수록 더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고 막 지식 동원하고 지식으로 분석하고 이러면은 자기 영혼이 분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 갖고 분해하고 뭐로 분해하고 뭐 무슨 쩍쩍이 하면서 분해가면 자기 영혼 분해가 돼버려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저 해를 공중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앞에 우리는 점 하나도 아니에요. 점 하나도 아니에요. 얄팍한 지식, 그것도 얄팍한 지식 가운데는요 많은 사단이 쳐놓은 연막 쳐놓은 지식들이 많아요. 하나님 못 믿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 지식보다도 거짓으로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 사람의 죄인들의 마음은.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것도 없지 뭐.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 좋아할 수밖에. 그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신용이라도 내고, 내가 못하면 신용이라도 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장 전체는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율법은 망가진, 율법은 우리를 망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신났어요. 어디든지 그렇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으면요. 어떤 동네 혹은 어떤 나라든지 처음 예수 믿으면 고난 많이 받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핍박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다른 걸 보낸 거예요. 마귀가 율법주의자들을 보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거 가르치니까 솔깃하고 그 말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 사실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건 어떤 면에서 막연해요. 그런데 율법은 법이 탁탁 있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무너지고 그 서로 사랑했던 사랑도 무너지고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던 사랑하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아주 처량하게 되고 그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야 너희들이 그 귀향을 다 잃어버렸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네. 해산의 수고. 아이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약해서 힘이 없으면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살고 싶은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도 못 해요. 회개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받자. 처음에 받았던 그런 은혜, 그런 은혜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처음에 그 뜨겁고 좋았고 뭐 계산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던 그런 은혜, 그런 은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은혜 다시 주세요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자, 오늘 7절에서 아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까지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이제 한번 봅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다름질 처음에 잘했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로 다름질 잘했어요. 신났어요. 어떤 반대가, 어떤 문제가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정말 다름질 잘했어요. 신났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그러면 참 어렵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진리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교훈이, 그분이 말씀해 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 사도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교회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하면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쉽게 그것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서신서들을 교회에다 안 주셨으면은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막 뜨거워서 불러 하면서 막 신났는데 어느 날 이게 푹 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전에 터키 가서 집회할 때 그 터키 선교사님이 준 편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자신이 이제
이제 선교지 와가지고 이제 믿음도 좀 증진시키려고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믿음도 좀 키우고 속에서 전에 없던 그런 게 속에서 쑥쑥 나와. 옆에 다른 선교사님 뭐 잘했다 그러면은 속에서 시기심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하는 그 뭐예요? 너만 잘하냐 하는 이런 것이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에게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욕심도 나오고 시기심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뭐 안 좋은 뭐 말도 따로 나오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근데 이제 더 심한 것은 이 그 이제 피선교지 사람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 그 자녀들이 자기 자의 아이들보다 뭐 잘하면 그게 또 질투가 나고 시간. 자기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자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야 내가 왜 이러지? 세상. 같은 동료들하고도 시기 질투가 안 나왔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더 밑바닥으로 터키 사람들 그들 살아가는 그 문제까지도 이제 비교가 되면서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야 이거 내가 도대체 뭐냐?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아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처음에는 은혜 받고는 막 주일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주일 예배 겨우 한번 드리고 그것도 겨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중에 그게 그리르니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를 이제 이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글을 쓴 내용이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성경을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다른 책만 보고 성경 그 성경이 다른 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시시하게 여겨지더래. 성경이 시시하게 여겨져서 성경을 별로 안 읽고 이제 다른 책만 자꾸 읽는 거예요. 뭐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미나 참석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내가 성경을 등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고 썼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러려니 그러면 안 돼. 그게 다 안 돼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걸 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해요? 성령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는데 마귀는 야 너 잘한다. 그래 잘해 그래 조금 더 그렇게 더 그렇게 나랑 세상 끝날까지 나랑 같이 가자 그런 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이 다름질을 잘하다가 다름질을 잘해가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시기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름질을 잘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신 일을 따라간 게 아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권면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부르신 이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건 다 진리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도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는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행하려다 보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해야죠. 주님, 이 말씀이 옳고 좋은 건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이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우리 앞에 문제들은 해결돼도 또 오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오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런 것을 준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요.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심지어는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누릴 수 있는, 고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우리 속에다가, 기계라는 게 이상합니다만, 그런 보물을 우리 속에 담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물이 있으면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좋은 것도 누리지만은, 안 좋은 것도 누리고, 다른 사람은 불평하지만은 나는 감사하다고 한다고 말해요. 그런 것을 우리 속에 담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야, 너 왜 그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가냐? 나를 쳐다봐. 내게로 와, 내게로. 왜 그거 배부르게 못할 걸 쳐다보고 맨날 고민하고 한숨 쉬고 거기에서 그 두려워하고 있냐? 나에게 와서 내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분은 진리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로 보편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때로는 장래 것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그런 걸 들어야지, 이게 바른 믿음도 안 좋은데 그런 음성 듣고 가면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성령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세요. 말씀도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주님과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세 분이면서도 하나예요, 하나. 여기는 시기 줄투리는 게 없어요. 한 목적을 향해 이 세 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나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역행해 살면서 뭐 음성 들었다, 뭐 했다 그러면서 그쪽 따라가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은 앞에 일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때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해 살더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돼서 사랑으로 사는,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삐져나가고 뭐 내 맘대로 가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잘 순종하더니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뭐요? 서로 사랑하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같이 잘 가는 거죠.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누룩은 조그만한 거잖아요. 누룩은 조그만한 건데 이게 점점 퍼진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좋은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점점 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사람이 뻔뻔하게 되고, 죄에 빠지면 강팍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도록 돼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자질도 안 보이고 뭐 미래도 안 보이고 그냥 우선 그렇게 되는 게, 죄에 빠지면 그런 거, 죄에 빠지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10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하라. 거기에 보면 어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있는데 거기 막 선동해서 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받는다. 심판을 선언. 이 바울사도가 참 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분이 이제 예수 믿고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 물같이 부드러워요. 그 막 여기서 막으면 이리 빠져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아무리 물 막아도 그냥 이리 빠지고 간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 믿고는 유한 사람들, 유한 사람. 심지어는 내가 고기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당하면 나 고기 안 먹겠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어떤 것도 희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심판 말하고 저주 말하고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잘하지 않죠. 이 막 입이 거친 사람은 아무 말도 막 해대지만은 유한 사람들은 욕 조그만한 거 해놓고도 그참 부끄럽고 그런 말 입에다 올리고도 쉽지 않고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심판을 말한다고 무서운 말이게 심판이란 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해요. 심판하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저주란 말을 거기서도 사용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를 알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얼마나 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그는 그것을 사람한테 배우지도 않고 어디서 듣지도 않고 주님께로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그 이야기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변질된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먹으면은 배탈나고 설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바로 이 바울사도의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잘 되라, 부자 되라, 막 그냥 형통하게 살아라, 병 하나도 걸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제가 그 이름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누가 보내줘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국에 배우면서도 정말 그 믿는 가정에서 정말 복되게 자랐어요.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대단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복은 다 받은 사람처럼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분에게 폐결핵이 와서 폐결핵. 그러니까 폐결핵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는 뭐요?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게 다 허무구나. 헛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잠자는 그 내용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읽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돼가다가 자기가 지금 폐결핵에 모든 게 얼굴도 모든 게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망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이제는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좋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은 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영화 그 큰 배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은 막 살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거기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리고 거기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 전까지 그 내 주를 가까이 그걸 연주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배가 지금 가라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살내 중이하면서 입에 타야 되고 뗏목에 타야 되고 막 아우성인데 그들은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같이.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영원한 삶.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